갑시다, 형님! 드디어 때가 됐군요. 설장부들이 모여서 뭘 하겠다. 그렇게 흥분할 것도 없지 않나. 원소님이 어떻게 했소? 그럼 이 원소 총대장으로 지명받은 이상 목숨을 걸고 역적 동탁을 치도록 하겠소. 연합군이 진격을 개시했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좋다. 가라. 원서, 곧 내 기세를 꺾어주마. 이 언덕만 넘어가면 나의 천하가 펼쳐질까? 백성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 조정은 접근 중! 이대로는 따라잡히고 맙니다! 떨지 마라! 조정은 따위는 내가 해주겠다! 모두 물러가라! 아니, 저 긴 행렬이 유비를 따르는 백성들이란 말인가? 우와! 마치 강 같잖아! 지금 유비를 치지 않으면 때를 놓치고 만다! 고맙군! 백성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지! 적은 필사적이다! 각오를 단단히 하라! 전군 공격 대시! 조조군이 비록 대군이긴 하나 오합지졸에 불과하니 염려할 것 없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뒷일을 부탁드립니다. 동남풍이 불도록 해드리지요. 장금, 웅타, 여포, 원소, 그리고 이번에는 오를 친다! 제갈량, 주유, 너희들의 운명은 여기까지다. 신경 쓰지 마라. 바람을 일으켜다오. 오구리 접근하고 있어. 손을 써야 하지 않겠어? 잠깐 기다리시오. 전하께서 내리신 지시가 있어. 우선 적의 기세를 꺾은 다음 원군을 기다리라는 내용이오. 더 이상 작전은 필요 없어. 계략을 시작할 준비에 들어가겠소. 이번 전투는 우리의 운명을 건 싸움이 될 것이다. 드디어
내 목숨을 걸 때가 왔군. 그 무슨 불길한 소리를. 목숨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지금 배불리들 먹어두라고. 아니됩니다, 전하! 지금 오우를 공격하는 것은 상책이 아닙니다. 우선은 오우와 함께 조조를 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 내 손으로 오우를 멸망시키고야 말리라! 조조 따위는 내가 할 바 아니다! 오우와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는 없다! 마음을 정했으니! 그렇게들 알라! 족군은 장강을 따라 진을 배치한 모양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밤이 되면 출격하여 장강을 끼고 족과 대치하도록 전군에 전하라. 예! 이번 싸움이야말로 오와 족의 장을 겨룬 한판 승부가 되겠군. 아,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녀석들이 이해가 안 되는구만. 이런 땅이기에 남만족은 강한 것이겠죠. 제갈령님은 그들의 마음을 공략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공략하란 말이지. 그렇다곤 하지만 이 더위는 정말 못 참겠군. 이런 젠젠, 어제 저녁에 마신 술이 다 깨네. 행님, 큰일 났습니다. 중대한 일입니다. 니놈이 내 식사를 방해? 대신 니 녀석이 이 상위에 올라앉겠느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동쪽에서 대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동쪽이라면 오나란지 뭔지 아는 놈들이 아니냐? 재밌군. 걸어온 싸움이니 상대해 주라고. 전투 준비다. 서둘러라. 예. 이때까지 당할 줄이야. 육손 어리다고 너무 약한 모양이네. 두고 보자. 군사님! 작전은 정해졌어! 그만둡시다. 더 이상 계략은 무용지물입니다. 오우의 힘을 믿을 수밖에. 이기건 지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요. 나를 위해서라고는 하나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목숨을 빼앗고 말았어. 허나 이 나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희생시켜왔어. 전란 속에 사라져간 장병들이여, 나에게 힘을 다오. 제갈야, 서두르고 이제 와서 싸움을 서두를 이유가 어디 있지? 불꽃은 꺼지기 직전에 그 빛을 더하는 법. 그 또한 사라져가는 불꽃과 다를 바 없군. 전란의 불씨를 없애고 난세를 평정하리.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길이라 할 수 있지. 이번에야말로 촉을 쓰러뜨리겠다. 전군은 사람을 다해 싸워라.